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많은 이들이 믿고 있고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이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두들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궁극적인 실체는 개인의 처지에 따라서 다 다른 형태로 보입니다. 없는 사람은 부유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좀 더 갖고 좀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며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예술가들은 최고 예술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병약한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갖는 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단란한 삶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당연히 많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사색을 많이 한 사람 중 하나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인간이 행복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이기적으로 만족시키려고 들면은 결코 채워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자기 일신을 위해서 부며 명예며 생활의 편이며 사랑을 구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겹치고 겹쳐서 그 욕망을 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살거나 남의 행복을 원할 때 자신도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만족이 아니며 그러한 이기적인 만족은 채워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타인과 행복을 나누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합니다. 톨스토이는 평생을 부유한 귀족으로 산 사람이어서 행복을 자신이 타인에게 베푸는 관점에서 본, 즉 시혜자의 입장에서 본 것 같다는 인상도 있기는 합니다. 톨스토이는 만년에 쓴 인생론에서 행복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 카프카스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쓴 작품 카자크 사람들에 보면은 행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행복한 인간, 그것은 또 올바른 인간이기도 한 것이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인간이 행복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삶에 대한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짐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 외부 환경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은 올바른 인간이 행복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자신과 타인에게 두루 삶의 등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